진입하고 있습니다. KC34법은 F19K 10여대, F16 20여대 주야간 공중 교류가 가능하며 병력 및 물자 수송 기구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올해 도입되어 최초로 선보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 PAC, KF-16 편대의 호의를 받으며 진입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군은 항공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뛰어난 공대공 중계지 능력을 보유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영공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제2시력은 뛰어난 기동성능과 방위 능력을 바탕으로 전장 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군의 주요 권력입니다. 이어서 최대 불사 전투기 FA-52 편대를 이뤄 진입하겠습니다. FA-50은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로 폴란드는 세계 7개 나라에 수출되어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좌측 상공입니다.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-21이 진입하고 있습니다. 지금 KF-21이 역동적인 기능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의 위용을 폭행하고 있습니다.
축하드립니다.